반갑습니다. 일상 유튜버 이승인이에요. 재밌는 거 한번 해봅시다. DIY. 근데 오늘 굉장히 쉬운 DIY 할 거예요. 우리가 자본을 갖추고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예쁜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는. 짜자잔. 우리 오늘 에어팟 케이스 키링 같이 만들어 봅시다. 제가 어제 우리 새언니랑 동대문 부자재 시장에 다녀왔거든요. 원래는 이런 거 만들 계획 없이 그냥 언니가 갈 일 있다고 하길래 따라간 거였는데 예쁜 거 왜 이렇게 많아요? 그리고 확실히 에어팟 케이스가 요즘에 예쁘게 꾸미고 키링 만들고 하는 게 유행이긴 한가 봐요. 엄청 많더라고요. 그리고 속상했던 게 제가 얼마 전에 일산 라페스타 길거리에서 햄버거 모양 에어팟 케이스를 9,000원 주고 샀었거든요. 근데 부자재 시장 가니까 똑같은 게 3,500원에 팔고 있더라고요. 아! 괜찮아? 그동안 잘 예쁘게 꼈으니까. 오늘은 이렇게 뭔가 제가 사온 꾸러미에서 보라색이 통일감 있게 느껴지죠? 나 요즘에 연보라색이 조금 빠지긴 했는데 이유는 모르겠어요. 그냥 예뻐 보이더라고요. 케이스도 저는 사실 곰돌이 이름을 모르는데 요 친구, 요 색색깔별로 있는 요 친구 보라색 케이스를 샀고요. 얘랑 세트로 예쁜 줄도 들어있어요. 고리 줄도. 일단 오늘 사온 부자재들을 좀 이렇게 예쁘게 한번 먼저 보여드려야 되겠구나. 요 친구도 있고 철제 사랑표도 있고 요거는 키링 만들 때 쓰는 고리인데 굉장히 예쁘죠? 얘랑 같이 쓸 수 있는 같은 색깔의 오링도 샀습니다. 그리고 야 연보라색 하리보를 샀는데 두 가지예요. 위아래로 고리가 걸려있는 거랑 위에만 고리 걸려있는 거랑 그리고 얘도 하나 샀고 이렇게 체인도 한번 사봤어요. 플라스틱 체인 요렇게 오호 요걸로 한번 예쁘게 키링도 만들어보고 제가 산 요 에어팟 케이스도 살짝 수정을 볼 거예요. 일단은 여기 붙어있는 이 친구를 얘로 바꿔 달아줄 거예요. 왜냐면 얘를 샀는데 너무 귀엽기는 한데 좀 상태가 이상한 거예요. 근데 옆에 봤더니 500원인가 800원인가 더 예쁜 애가 있어요. 똑같이 생겼는데 색깔도 다르고 훨씬 디테일하게 예쁜. 그래서 얘를 바꿔 달아야지 하고 샀는데 생각해보니까 좀 바보 같았던 게 그냥 실리콘 연보라색 민자 사가지고 그냥 붙일 걸. 또 이거를 뭐 한다고 또 4,500원 주고 사서. 근데 얘가 귀엽기는 하죠. 얘가 귀여워. 얘가 떼질까? 뭐지? 얘가 불길한데? 이렇게 잘라야 되겠는데? 도로록! 참 부자재 시장 가가지고 계획 없이 충동적으로 가게 되면은 헛소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또 은으로 귀걸이 만든다고 은 부자재를 또 이번에 샀는데 사놓고 아 아까 그거 사지 말걸 여기에 더 좋은 거 있었잖아 이러면서 헛소비를 했어요. 생각해봤을수록 너무 멍청한데? 연보라색 실리콘 무지 케이스가 얼마나 많았는데. 됐다. 요렇게 떼버렸어. 얘는 버릴게요. 얘 안 예뻐. 얘가 훨씬 평면적이지 않게 양감도 살아있고 훨씬 예뻐요. 강력 접착제 조심하셔야 됩니다. 냄새가 굉장히 안 좋아요. 이렇게 잡고 있어야 되나? 붙을 때까지? 뒤집어서 파우치 같은 거 눌러놔야 되겠다. 이렇게 됐어. 지금 여기다 파우치로 눌러놨어요. 그리고 이제 충격을 한번 해볼까요? 일단 원래 체인류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새로운 느낌이 나지 않을까 해서.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?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? 나 이렇게 하는 거? 예. 이용하는 거 다 해줍시다. 뭔가 보들보들한 매트 타입? 네, 연보라색이다 보니까 체인인데도 거친 느낌이 없네요.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원래 연보라색을 좋아했습니다. 제 로고에 노란색이랑 연보라색 있는 거 아시죠? 원래 좋아했어. 이렇게 놔두고 그냥 사온 것들을 줄줄 달아주면 되지 않을까요? 여기에 곰돌이. 곰돌이! 너무 귀여워. 곰돌이 하고 곰돌이 하나 더 달아. 아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 고리가 위아래로 달린 곰돌이는 이 고리가 금색인데 얘는 은색이에요. 어이, 이런 거슬리는데 나만 거슬린다는 거 아무도 모르겠지? 좋았어. 어 귀여운데? 어, 고리 너무 큰데? 여기는 그냥 다른 고리로 할걸 그랬나? 아니야 이게 나름 귀여워. 요거 요 보라색. 요 보라색은 다른 파츠들에 비해서 좀 더 차가운 느낌이 드네요. 색깔이 오 찰랑찰랑 소리도 듣기 좋고 괜찮은데? 마지막이에요.
아니 너무 크기는 커. 그리고 보면은 다 파츠들의 도색 상태가 그렇게 다 막 썩 좋지는 않아요. 아, 얘 손바닥에도 화장표가 있고 엉덩이에도 화장표가 있네. 너무 귀엽네. 얘 이름은 뭘까 얘네. 그냥 귀여워. 색깔별로 엄청 많더라고요. 이런 거야말로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? 네가 무슨 색을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. 오 귀여운데? 오니 진짜 귀엽잖아 생각보다. 아 그리고 이제 와서 보니까 이 두 개 하리보다 약간 색깔이 다르네. 아, 부자재시장 오랜만에 갔더니 너무 재밌더라고요. 저는 이제 그날 정신없이 나가가지고 세수하고 모자만 눌러쓰고 대충 나갔어요. 얼굴에 아무것도 안 발랐을 때. 틴트는 발랐는데 얼굴 아예 그냥 신경 안 쓰고 나간 날? 근데 이제 알아봐주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가지고 사진을 요청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. 전 진짜 그렇게 인사해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. 네. 난 그게 너무 힘들어. 그분들이 가시고 난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누구야? 연예인이야? 연예인이라고? 내 얼굴을 보고 의아해하시는 그런 반응이 들려! 들린다고요! 난 그게 너무 죽고 싶어. 이거를 체인을 이렇게 달아보는 거야. 이렇게. 얘는 굳이 오링이 필요 없겠죠? 이렇게. 오! 이상한데 여기다 달지 말자. 어디다 달지? 가운데다 달까? 오! 정말 이상한데 체인 하지 말까? 좀 이상한데? 괜찮은 건가? 체인이 조금 에러가 아니에요? 어떻게 해야 되지? 일단 체인은 뺍시다. 그냥 내 취향 때문에 그런 건가? 아, 근데 이 상태가 너무 예쁘다. 하지 맙시다 체인. 이렇게 하고 이 고리도 빼놓으면 섭하지. 귀여운 앤데 너무 길다 고리가 근데. 그죠? 얘는 여기다 달지 말고 짜잔! 제 에어팟입니다. 에어팟 저는 원이에요. 2 너무 사고 싶다. 2 무선 충전 되는 게 너무 부러워요. 얘 꼭다리에다가 끼워가지고 충전하는 건 귀찮아. 저는 뭐 이렇게 그냥 철가루 그대로 묻어있고 그래 이런 걸 딱히 안 했어가지고. 근데 그런 것도 팔더라. 그냥 여기 사이즈에 맞는 스티커를 아예 팔더라고요. 살까 하다가 별로 예쁜 게 없어서 그냥 안 사고 돌아왔어요. 오 귀여워. 여기에다가 촬영용으로 잠깐만 보여드리고. 여기 고리 안전하겠지? 굉장히 야들야들하네요. 여기다가 이렇게 딱 걸어주면 이렇게. 오! 파츠에 돈을 쏟아부었더니 예쁘네. 예 완성! 짠! 오! 뭔가 각기 다른 보라색들이 이렇게 통일감 있게 만나니까 또 색다른 느낌이 들지 않나요? 마음에 들어. 오! 아하! 나도 이제 이런 거를 딱 가방에다가 달고 다니면 되는 거야. 이렇게 요즘 친구들 백팩에다가 아예 여기에다 이렇게 에어팟 걸고 다니더라고요. 신기해. 완전 간단하게 에어팟 케이스 살짝 손 보고 키링도 만들어서 예쁘게 한번 달아봤습니다. 여러분들도 부자재 시장 같은데 놀러 가셔가지고 내 마음에 쏙 드는 것들로만 골라가지고 간편하게 이렇게 키링 만들면은 소소하게 즐거울 것 같지 않나요? 추천합니다. 그럼 오늘 영상도 즐겁게 봐주셨기를 바라겠고 우린 또 다음 보통날에 뵙도록 해요. 다들 좋은 날 되세요. 안녕. 욱욱. 우리 누가 백숙 됐어요. 우리 백숙. 백숙. 우리 강아지 단발머리 너무 귀여워. 미안해. 자, 안 건들게. 저랑 지금 사이가 안 좋아요. 어제 털 밀어가지고 되게 싫어해 나.